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7인의 협객입니다. 원제목은 육자객, Six Ascensions. 1971년 정창화 감독 작품으로 능운, 유룡, 정락, 이려러 외에 윤일봉, 남궁훈 등이 출연합니다. 국세가 기울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당나라 19대 소종황제 때 황제의 동생 진국공 이명은 마을의 경계석까지 옮기며 이웃 장공의 영지를 침범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영지를 다스리는 정원후 장공이 나타나 이번 일은 황상을 모아 덮어드릴 테니 고이 물러가시오 라고 꾸짖자 이명은 그마저 살해하고 맙니다. 그는 포악한 성격만큼이나 무공도 아주 높았습니다. 조정의 수많은 대신들이 이명의 무도함에 치를 떨지만 그의 무공과 위세에 눌려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몇몇 대신은 기회를 틈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이죠. 그러나 장공을 모시던 대감 원의성은 사건의 전말을 적은 상소로 올립니다. 하지만 최승진은 오히려 장공이 이명에게 무도하게 굴어서 생긴 일이라며 장공의 영지를 박탈하고 직위상속을 금하며 또한 장공이 죄를 범했는데 오히려 이명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한 대감 원의성을 벌하겠다는 내용의 성지를 내리려 합니다. 원의성은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발표를 한 달만 미뤄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여 시간을 얻은 뒤 장공의 가신들과 힘을 모아 이명을 암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협사 목준거를 찾아갑니다. 갓 결혼하여 꽃같은 부인과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목준거는 사랑과 대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굳힙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 탕숙회가 안전하도록 자기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야반 도주한 것으로 꾸민. 성지 발표가 늦어지자 이명은 황제께 직접 알아보자 장안을 갑니다. 장공의 부하들은 그 행렬을 노려 이명을 암살하려 하지만 그에게는 무공이 높은 수하들이 있었고 자신 또한 고수였으니 암살 때는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뒤늦게 달려온 장공의 충직한 가신들이 이들과 합류하고자 하지만 목중거를 막아섭니다. 지금 간다면 개죽음일 뿐이요. 원대감은 상부의 눈을 속이기 위해 나머지 반도들을 모두 체포하여 처형했다는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목중거를 비롯해서 가윤덕, 하승, 진효정, 당기, 손미정 등 충직한 다섯 가신으로 암살대를 구성하죠. 과연으로 육자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안 기루에서 나오는 이명을 습격하지만 암살에 성공하지 못하고 또 피하는 신세가 됩니다. 근처 사당으로 몸을 피한 육자객이 다음 계획을 논의하는데 사당 가운데에 있던 관의 뚜껑이 열리면서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전정. 그는 나도 이명에게 빚이 있으니 함께 행동하겠소 라고 합니다.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데 이명의 수하들이 사당으로 들이닥칩니다. 일행과 한바탕 격전이 벌어질 때 전정은 놀라운 솜씨로 적들을 물리칩니다. 비로소 신뢰가 생긴 여섯 명과 또 한 명의 자객의 7인의 협객이 된 것입니다. 한편 남편 목중거를 찾아 장안으로 온 탕숙회는
동생 탁문통을 만납니다. 그러자 동생은 자형은 젊은 여자와 있으니 이제 그만 잊어요 라고 합니다. 장공의 다섯 가신 중에 여성이었던 손미정과 함께 있던 자형을 보고 그 역시 의심을 한 것이죠. 탁문통은 혼자서 이명을 치러 갔다가 잡혀서 공문을 당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부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은 목중골은 부인을 달래고 자신은 동지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명이 수하들을 이끌고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처 탕숙회의 위생을 보고 반해 범하려 하지만 그녀가 심하게 반항하자 잔인하게 죽이고 나옵니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목중걸은 처참하게 죽은 부인의 모습에 분노를 억누르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제 대의뿐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도 생긴 것입니다. 전쟁까지 합세한 7명의 협사들은 이명에 대한 공격 계획을 짭니다. 이제 곧 이명은 봉지로 귀환할 터인 즉 습격을 받았던 지난번의 행로를 다시 택하지는 않을 것이니 제2의 길인 도룡산 근처에서 습격을 하기로 합니다. 그때 목준걸에게 원대감의 밀지가 전해집니다. 최승지가 장공의 자식이 무사히 자귀를 승계하고 또 그 죄를 사하도록 성지를 내릴 테니 거사를 중단하려는 전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명 일행을 치려던 협사들의 계획은 무산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최승지의 음모였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원대감을 달랜 뒤 실제로는 장공의 자귀를 몰수하고 영지마저 빼앗는 내용의 성지를 발표합니다. 비로소 속은 것을 안 원대감이 힘든 몸을 이끌고 암살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7인의 협사들은 이공의 행렬을 맹렬히 추격하여 객전에 들른 그의 일행을 습격합니다. 격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적이 쓰러지면서 협사들도 하나둘 쓰러집니다. 이명과 마주한 목중걸. 그러나 이명의 높은 무공에 목중걸은 고전합니다. 게다가 이명이 던진 암기를 양쪽 무릎에 맞아 다리를 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명. 위기의 순간 목중걸은 땅에 떨어진 자신의 칼을 집어 던집니다. 이명은 가볍게 피하죠. 그러나 칼은 애초에 그가 아닌 그의 뒤에 있던 나무를 향해 던진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맞고 튕겨진 칼은 이명의 등을 관통합니다. 그런데 이명은 놀라운 의지와 체력으로 칼 손잡이를 나뭇가지에 걸어 자신의 몸을 관통한 칼을 빼내곤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전쟁이 달려와 몸으로 그의 칼을 막고 손미정과 목중걸은 통안의 검을 이명에게 꽂습니다. 고온이 된 협사들의 얼굴을 하나둘 떠올리며 목중걸은 손미정의 부축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선인은 선한 대로, 악인은 악한 대로 각기 자신을 모시는 주군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 또 문약하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강철 같고 겉은 인자하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검은 조정의 중진들, 이러한 흑백의 대치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정청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직접 썼다고 하며 남궁훈이 드물게 선하고도 멋진 역으로 출연합니다. 극 해설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난공원도 있는데 왜 육자객일까? 육자객은 아마도 처음에 이공의 암살을 계획한 목준걸 외에 장공의 다섯 가신을 꼽았기 때문에 지어진 말인 듯 싶습니다.